안녕하세요. 베이시스트 김덕현입니다. 오늘 R&B 스타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교재인데요. 많이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베이스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베이스 패턴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 라인입니다. 70년대 모타운 스타일이고요. 팝이나 R&B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리듬 패턴입니다. 네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코드는 두 가지, 1도, 5도 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예제를 연주해 볼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뮤트나 또 16분 쉼표, 또그 레가토 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뭐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최대한 맞춰서 신경 써서 연주하는데, 정말로 이 발라드 R&B 스타일 느린 템포에서 연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드럼 비트에 맞춰서 먼저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번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꾸준히 연습하시면은 좋은 그런 리듬으로 안정적인 발라드 리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 리드미컬하면서 바운스도 줄수 있고요. 또 기타와 또 여러 악기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을 내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